세계적으로 없는 우리 독이족만 가진 숫자의 고유명사를 잘 기억해라. 임신 2개월이 되면은 2를 우리말로는 둘이랍니다. 둘. 음자 양자 둘이 동글동글하게 둘둘 뭉쳤다. 이 소리로 둘이랍니다. 내가 산부인과 의사한테 묻습니다. 임신 2개월이 되니까 자궁 안에 조그만한 버러지 같은 게 떨어지 뭉친 거 봤지. 버러지 같은 게 하나 또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 걸 봤을 거예요. 그래서 임신 2개월이 되면은 첫 달은 아무것도 모르고 인부가 임신을 했는데도 몰라요. 그러다가 2개월이 되면은 아침 낮에는 아침에 이슬이 풀리게 맺히는 거 외로 아침 낮에는 아랫배가 조금 이상한 걸 느낍니다. 이슬이 맺힌 듯한 걸 이상한 걸 느끼요. 아랫배에 이설이 맞힌다 그때에서 두 이자를 이설 이 말로 둘케요. 또 뭐가 둘둘 말린 것다 이래서 둘케요. 말이나 좀 알고 살아라.